오늘은 7월 18일 제 생일 하루 전날이어서 친구들이랑 이태원에 가기로 했어요. 진짜 이태원 너무 오랜만인데? 벌써 내가 생일이라니. 오늘은 시원하게 민소매. 사실 늦었어요. 너가 승자였어 그때는. 다 걸렸잖아. 맞다. 걸렸지. 대박. 진짜 아무것도 안 들리고. 나 요즘 그거 하고 싶은데 에어팟 프로 맥스. 그거는 헤드셋? 헤드셋이잖아. 나도 헤드셋 그거 하고 싶어. 맥북까지 다 산 사람이 진짜 애플 초보가 애플 사지? 하다가 사는 거라. 진짜 애플 진짜 좋대. 예쁘긴 해. 진급하네? 그리고 너 진짜 내서 좋아해. 아이스크림도 별로인 것 같아. 주황색 되게 잘 찍었어. 내일 몇 시에 나게? 나도 내일은 좀 일찍 일어나야지. 이제 식도 고슴하세. Power on.
오늘은 생일 디데이입니다. 오늘은 남자친구랑 연극을 보러 해화에 갈 거예요. 보고 싶던 연극이 있어가지고 그걸 오늘 봐야겠어. 그러면 재밌게 놀다 올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세리디에. 생일 축하해. 어떻게 잘라, 이걸? 어떻게 잘랐어? 컷, 컷. 나 이제 못 잘랐는데. 조금 자른다고? 다시 배고파졌어. 꾸앵크다, 꾸앵크. 맛있다.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오늘은 친한 언니네 자취방에 갈 거예요. 같은 동네에서 자취하는 언니여서 5분 만에 갈 수 있거든요. 틴트, 쿠션, 지갑. 저 이제 지갑 바뀌었어요. 어떡해. 저 구찌 지갑은 어떻게 해야 되지? 팔아야 되나? 지갑 안 들어가는데? 와, 씨. 꽉 찼어. 세신 신으려고요. 봄고래. 봄고래가 솔직히 길 가다 보면 지하철에서 10명 정도는 보일 수 있다는 그 전설의 범고래죠? 근데 흔해도 어쩔 수가 없어.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이게. 블랙 앤 화이트 진짜 미쳐버리지, 내가. 약간 장 보러 가는 애 같기도 하고. 지금 진짜 너무 배고파요. 언니가 요리해준다고 해가지고 와인도 사서 같이 네, 슈르륵 먹기로 했어요. 안녕. 아, 너무 이쁜데? 귀엽지? 아, 이 자식, 이거 뭐야? 이거 생일 선물이야? 아. 아! 아니, 와인 종류가 엄청 많은데. 어머, 휴지, 휴지, 시급. 너는 그렇게 따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그래도 나름 빠가. 걔네랑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디가 예쁘지? 잘 먹겠습니다. 파스타 먹어. 맛있어. 너무 괜찮지? 배고프겠다. 2차전, 2차전. 적당히. 괜찮아? 다행이다. 너무 좋아. 그리고 너 바닐라도 좋아해? 아, 그럼. 살짝 느끼해 이거. 느끼한 거 좋아해. 느끼한 거 좋아한다. 내가 포장했어, 내가. 진짜? 응. 직접 했어? 아, 다이소. 상추가 다 썩었어. 재현은 행진,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막 작가라면 같이 가고 싶... 뭐하라... 아, 별거 아닙니다. 이거를 잠시 빼놓고
예뻐. 다 잘라주신 거구나. 그냥 꽂아도 되겠다. 다 안 들어간다. 꽃꽂이 끝. 너무 예쁘다. 진짜 맛있겠지 않아요? 쿠앤크 진짜 맛있어요. 에이씨. 이 기술을 이와 ATM이 자체 개발한 바다 코가 간지러운 느낌이 든데. 야. 근데 맛있겠다. 와, 나 컵라면 진짜 오랜만에 먹어. 아직 안 익었네. 유다 언니도 온댔어요. 신혼여행 갔다가 바로. 언니 여기 잘 안 들려요. 아, 그래 그거야. 아니, 송년회에서 음악이 너무 시끄러워서 서로 통성명 못. 맛있어. 그날에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 초록색. 먹어보니까 병 색깔만 다른 거지 맛은 다 똑같은 콜드브루인 것 같아요. 이제 좀 벌써 시들어가고 있는 거군요.
빠바 들렸어? 급하게 들렸어. 아니, 원래 진짜 꽃송이 들렸는데. 아, 근데 너무 50살 같잖아. 아니야. 진짜. 미치겠다. 와! 고마워. 고맙다, 진짜. 자식. 봐봐. 파스타 먹을 거다. 나? 담배리 오일 파스타 하나랑 아, 한 잔 더 했으면 되고 아, 음식 하나만 언니 생일주였잖아 어? 아. 근데 일주일 안에 케이크 한 판 이상은 먹은 것 같아 식욕이 싹 사라져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 샐러드 안 좋아하냐? 어? 야채랑 거리가 좀 멀어. 대박이다. 그렇게 시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 거야. 내가 진짜 해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한번 혼자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벌써 막 이렇게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하고 뭐 하고 약간 그게 약간 네. 다 20대 초중반에 좀 경험해봐야 약간 20살 만에 할 수 있는 내 초반에만 할 수 있는 그럼 청춘 아침부터 단백질 폭탄이구만. 맛있겠다. 사실 간장 계란밥만큼 밥도둑이 없거든요. 아, 괜찮은데? 괜찮은데? 진짜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진짜 미쳤다. 와, 잠깐만. 우와, 우와.